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다른 성북구 장위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자, 성북구 장위동으로 왔습니다. 장위동은 뭐이 재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참 뜨거운 지역이죠. 자, 성북구 장위동 지금부터 다세대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장인뉴타운은 서울에서 상당히 큰 뉴타운입니다. 거의 한 56만 평에 2만 4천 세대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장인뉴타운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인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15개 구역으로서 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6호선 상월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전용 면적 29.9에 실상 면적이 52.8입니다. 상당히 넓죠. 5층 건물이고요. 투룸, 거실, 주방, 화장실, 테라스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세탁기는 물론 다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이 2022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그대로 지금 현재 매매가는 3억 8,500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건물도 굉장히 완고하고 탄탄하게 잘 지어졌는데,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부 들어가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거실에 대한 부분 통유리, 바닥에 대한 부분은 온화하게 되어 있는 미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안방과 작은 방, 큰 방을 놓고 봤었을 때 보면 창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졌는데 창문은 작게 위에 조그맣게 그야말로 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창문으로 나져 있고요. 큰 창문은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의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또 주방에 대한 부분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수납 공간 속에 이렇게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에어컨도 들어가 있지만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별도로 사지 않고 있어도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서 충분하게 이용하고 그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이렇게 우리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넓게 이용할 수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짬짬하게 건물이 나름 잘 되어 있는 그런 그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뭐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는 거죠. 창은 시원하게 나 있고요. 바닥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까지도 신경 써 있습니다. 지금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건물도 이렇게 장점들이 있지만요. 주변의 얘기들, 더 알찬 이야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더 자세히 하는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도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6호선입니다. 6호선에서 상월역이라든가 들고지역이라든가 월곡역이라든가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장인우타운은 워낙 큰 56만 평이 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6호선에 대한 부분이 면적을 정거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고요. 1호선이라든가 미아 사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4호선이라든가도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로도 내부 순환로를 타고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강남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또 내지는 의정부의 접근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시내 중심을 간다라고 하면 전철 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전철보다 버스를 탄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뭐 대학로라든가 또 내지는 종로 5가라든가 안국역이라든가 종로 광화문까지 가는데 직행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직장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이동은 배드타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게잘 갖춰져 있어 불편함은 전혀 없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산들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문시장입니다. 시장이라든가 이곳에 지금 현재 장위시장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 굉장히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백화점, 지금 백화점까지 가려면 뭐 미아리까지 가야 됩니다만 이 백화점 이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도 그 주변에 있고 또 내지는 대학병원도 있어서 그야말로 뭐 이곳에 사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에는 지금 현재 학세권입니다. 이 학세권이라는 이 부분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바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동덕여대가 바로 곁에 있고요. 또 여기는 십상구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십상구역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성신여대, 고려대, 카이스트, 서울대, 서울시립대 뭐 이렇게 외국어대, 서일대, 뭐 육군공군사관학교 또 넣어나가면 뭐 성균관대 또 내지는 서울대 또 여기는 또 뭐 그 홍대 방송통신대 서울여대까지 대학로에 있는 것까지 간다면 대학교들은 주변에 20개가 넘습니다. 이마만큼 대학교들이 아주 큰 명문대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군에 대한 부분도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는 지금 현재 학군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강북 쪽에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촉진지구가 미아동이라든가 기름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중화동이라든가 이문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문도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또 뭐 여기도 이문에 대한 부분도 뭐 모든 게 지금 관리처분 나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중화도 마찬가지고 중화도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서 2700세대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아도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기름도 이제는 높게 우리가 강북 쪽에는 높게 이렇게 좀 언덕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장이동은 언덕이 별로 없고 그야말로 평지와 같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또 장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장이동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1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15개 구역이 2만 4천 세대 또는 56만 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 4개 구역은 입주를 했죠. 첫 번째 입주한 지역이 보면 2018년도에 이 구역이 첫 번째로 입주를 했습니다. 호롱에서 입주를 했고 1구역, 5구역, 7구역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3구역이라든가 3구역 같은 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고요. 조합선과 난개가 2019년도에 났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도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GS에서 2025년도 내년도에 입주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6쪽도 관리 처분이 나서 지금 대부건설에서 들어가고 8구역, 9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아마도 장이동의 중심이거든요. 제일 가운데에 놔져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수립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2017년도에 해제가 돼서 2021년도에 공공후보지로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10이나 지금 현재 11, 10, 13 이렇게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제일 큰 면적에 제일 늦게 가는 곳이 13구역입니다. 이 13구역은 신서통합으로서 또는 모아타운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만 제곱미터의 주민들의 동의서가 지금 현재 성북구청에 받아서 성북구청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 면적을 놓고 본다면 축구장에 지금 현재 45개 정도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현재 13구역이 맨 마지막에 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바로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숲재권으로 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북서울 꿈에 지금 간 것도 있지만 동부 지금 현재 전철망도 지금 가서 이곳에 간다면 뭐 역세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GTX 노선이죠. GTX 노선이 청량역을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 강운대역이 지금 현재 GTX 노선이 지금 현재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충분하게 장인우타운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 강운대 역세권에 개발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다면 뭐 여기 GTX 노선이 C노선이죠. 또는 이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지금 이곳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49층 높이에 올라갑니다. 49층 올라가면 이곳에는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거단지나 호텔이라든가 사무실, 쇼핑센터 이렇게 복합
지금 현재 시설로서 조성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자적형으로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강운대역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옆으로 조금 더 간다면 홍릉 바이오글로스터 역시 홍릉 쪽에 경희대 옆에 또 내지는 카이스트 옆에 이렇게 바이오 클러스터가 개발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업무와 이런 부분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15개의 구역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뉴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뭐 큰 병원 그리고 뭐 백화점 다 있습니다. 이런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개발 호재죠. 아, 이 뉴타운 개발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GTX BC를 끼고 있는 청량리역과 가까운 곳이라는 점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 주변의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무수히 많은 아주 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죠.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위동 주택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4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가격이 4억 미만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가 3억 8,500 임대가 2억 5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이면 되시겠습니다.